자, 그럼 이제 선택 미적분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이 우리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래프 개형도 우리가 많이 봤었고, 그리고 그런 유형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 많이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테고, 그리고 의외로 이번에 미적분이 좀 쉬웠죠. 생각보다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를 어떤 방향대로 갖고 가야 되나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 수능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 우리 28번, 29번, 30번이 다 어려웠었죠, 솔직히.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조금 범위가 어쨌든 뭐 적분도 안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조금 라이트하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긴장도 하시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보시면서 좀 고난도 레벨에 있는 문제들까지 좀 섭렵을 하셔야지 9월 평가원에서 조금 쉽게 출제가 되든 뭐 어렵게 출제가 되든 뭐 그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좀 고난도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좀 연습을 하셔야지만 9평 넘어서 이제 수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선택 미적분도 하나하나씩 다 해설을 하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는데 지금 전부 다 0분의 0꼴이잖아. 그쵸?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누시면 3의 n제곱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3의 n제곱을 곱하시면 얘는 2분의 1의 자, 2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 더하기 1 요것 분의 그 다음에 2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얘는 3분의 1 곱하기 1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네들은 날라가실 테고 그죠? 얘하고 얘는 약분되니까 답은 2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자, 지금 곡선 x 사인 2y 더하기 3x equal 3 얘 위에 한점 1,2분의 파이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음함수의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걸 냅두시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2y 곱하기 2 곱하기 우리 dy, dx 나타나시고 미분하시면 3 equal 0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이제 갖다 집어넣읍시다. 자, x 대신에 1 집어넣고 y 대신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자,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가 돼? 사인 파이는 얼마야? 0이 될 테고 더하기 x는 1 곱하기 자, 코사인 파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dy dx equal 마이너스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dy dx 이 값은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2분의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분의 3 가시면 되겠고 자, 25번 갑니다. 자, 25번은 급순의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마이너스 우리 2n 제곱 더하기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n 그 값이 2로 수렴한다. 자, 그럴 때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의 제곱 더하기 2a의 n 그 값을 지금부터 찾아달라. 자, 뭐 요 정도야 뭐 우리가 시그마 덩어리가 수렴을 한다. 그러면 덩어리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의 n의 값은 2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되죠. 4분의 9 더하기 3 가셔서 4분의 21.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네. 정답은 4분의 21 갖고 가시면 됩니다. 3번이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앞장 4개를 푸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셨을 테고, 그래서 의외로 역시 예전처럼 뒤에 좀 힘을 실어놨구나 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문제를 좀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긴장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건 나쁜 현상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괜찮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봅시다. 자, 26번. 지금 이제 프랙타라고 3도금 문제가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런 그래프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소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익스포넨셜의 X에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0,0을 지나겠네. Y는 익스포넨셜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고, 얘가 두 직선 Y는 T하고, 오케이. 자, 여기가 Y는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OT가 됩니다. 자, 얘네들과 각각 만나는 점을, 요 점을 우리가 B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때 요 B에서 요렇게 X축의 수선의 발을 때린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하자. 그때 우리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 요거 구하시는 거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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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현재 ST일 때 지금 루트 T, 아, T 루트 T 분의 ST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역함수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루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내용인데,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 이거 그냥 X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X제곱을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ln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얘가 T니까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X의 제곱의 값이, 원래는 X값인데, 그죠? X의 제곱값이 ln 1 플러스 T가 된다라는 거. 요렇게 가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 점의 좌표는 역시 X제곱의 값이 ln, 얘는 1 플러스 OT가 된다라는 사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따르게 안 변해도 그냥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넓이를 구합시다. 자, 첫 번째 ST의 넓이를 구합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OT입니다. 곱하기, 자, 높이는 C에서 얘를 빼, 얘에서 얘 빼는 거지 결국 루트 C우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냐면 루트에 ln 1 플러스 OT에서 마이너스 루트에 ln 1 플러스 t 이 값을 뺀 요 놈을 st라고 우리가 딱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우리 누굴 구하는 거냐면 리미트, 지금 t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0 우극한으로 간대. 0 좌극한, t가 0 좌극한으로 갈 때, 자, 얘 2는 밑으로 가자. 2t에 루트 t분의,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OT에 곱하기 루트 ln 1 플러스 OT 마이너스 루트 ln 1 플러스 T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우리 어차피 ln 계산이 되잖아. 그쵸? 자, 그럼 계산하시면 2분의 5에 얘는 얘 계산하니까 5가 되고 얘는 얘 계산하면 1이 되시잖아. 그죠? 그래서 얘 약분하시면 2가 되니까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겠다.
그지? 근데 아 루트가 있지, 그지? 루트. 아 잘못했다. 쏘리. 내가 바보같이, 그지? 루트를 왜 빼먹었니? 자, 얘는 2분의 5에 얘는 루트 5잖아. 루트 5 마이너스 1. 쏘리. 요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일단 뭐 되게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단지 그냥 조금 저 식만 좀 복잡했을 뿐입니다. 요런 거 실수하지 말고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27번서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적분의 지금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원래 하셨어야 돼. 역시나 27번도 계산 과정이 그렇게 뭐 쉽게 딱딱딱딱딱 여러분들이 뭐 빨리 나오는 것들 아닙니다. 역시 정확하게 개념을 딱 알고 문제를 적용시켜서 X좌표, Y좌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7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A가 1보다 큰 상수라고 했고 T는 0보다 큰 상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Y는 A의 X제곱 위, 지수함수네. 얘 위에 A점이 T, A의 T제곱이래. 얘에서의 접선을 A라고 했을 때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의 수직인 직선에 뭘 찾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지, X절편과 Y절편을 찾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수직인 직선에 기울기부터 찾자. 자, 이거 미분 때리면 A의 T제곱에 ln A입니다. 역수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A의 T제곱에 ln A분의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저번에 선생님이 미적분 강조할 때도 그랬고 수원수투 강조할 때도 강조했는데 우리 X절편의 값은 이 점을 지나니까 X좌표 T마이너스 기울기 분의 좌표죠. 근데 기울기 분의 하니까 어이구 이거 분해니까 그냥 얘를 곱하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도 플러스 땡큐. A의 T제곱에 ln A 곱하기 A의 T제곱. 이 T제곱으로 갑시다 그냥. 자, 그 다음에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T에 그죠? 마이너스 T에 기울기 플러스네. 자, A의 T제곱에 ln A분의 1 더하기 A의 T제곱. 이렇게 Y좌표. 요게 이제 우리가 Y절편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누굴 구하는 거냐면 선분 AB분의 선분 AC의 값이. 자, 갑니다. 선분 AB분의 선분 AC의 값이 얘가 T는 1에서 최대일 때 그때 A의 값을 지금부터 구하시오. 그죠? 결국 미분하라는 얘기랑 똑같네. 결국. 그죠?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얘 AB분의 AB는 지금 A에서 요점의 좌표가 B점이잖아. 여기가 B입니다. 요점의 좌표는 C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어차피 지금 얘 Y절편, X절편에 가서 지금 비율을 정리해야 되니까 가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생기면 돼. 자, 봐봐. 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렇게 접선이 하나가 있고, 얘가 접선 L이었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A였거든? 그럼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가서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B점이고, 이 점의 좌표가 C점이야. 근데 지금 얘분의 얘의 비율을 지금 따지는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럼 얘분의 얘의 비율이란 얘기는 그냥 수선의 발을 때려서 얘 대 얘는 우리가 얘 대 얘 이런 비율로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거분에 이거 언제 다 하고 했어? X2-X1, Y2-, 언제 루트 구해가지고 언제 구하고 앉아있냐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때 배웠던 그런 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분 AB분의 선분 AC의 비율, 어차피 분수는 봐봐, 얘는 얘가 답이 만약에 2분의 1이라 해도 나는 4분의 1을 구해도 되는 거고 16분의 8을 구해도 되는 거잖아. 아무 상관없어. 비율이니까. 그 비율은 결국 누가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까지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요만큼이네. 그쵸? A에 2t제곱 곱하기 ln A 이것 분해. 여기서부터까지는 t였잖아? 그래,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디? t는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값이니까 뭐 해야 돼? 미분을 때리셔야 되겠네. 자, 나는 이제 함수 y는 이걸 ft라고 합시다. ft가 지금 현재 a의 t, 2t제곱 그 다음에 ln a분의 t라고 합시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세 번째 f 프라임 t의 값을 구하시면, 자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분모를 제곱하시면 되겠죠. a의 2t제곱 ln a의 전체 제곱. 어차피 우린 이거 필요 없어. 제가 0이 되는 값만 찾으면 되니까. 자,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니까 a의 2t제곱 ln a 마이너스 분자 냅두고 분모 미분하시면 돼. 분모 미분하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날라가시고 얘만 미분하시면 되죠. 근데 2에 a의 t제곱에 ln a가 두 번 들어갑니다. 자, 두 배에 a의 2t제곱에 ln a라는 놈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까? 얘 하나랑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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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하나 이렇게 없어진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a의 2t제곱 곱하기 ln a 분의 1 마이너스 2 ln a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딱 정리가 됐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누가 되냐면 t가 1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얘가 극대값이 되겠네. 어차피 얘가 이렇게 가실 테고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얘가 1이고 얘 1에서 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극대 맞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a의 값이 얼마가 되냐? 뭐 ln a라고 할까? ln a의 값이 2분의 1이다. 그래서 a의 값은 익스포넨셜의 2분의 1제곱이라서 루트 익스포넨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의외로 되게 쉬웠었어. 사실 뭐 별거 아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순간 거기서 마탱이 갔겠죠. 그죠? 어차피 그게 비율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충분히 재밌었던 문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평가원 관계자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 복잡한 루트를 언제 미분하고 앉아있어? 그죠? 아마 안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비율 관계 같은 경우는 좀 잘 기울기, 그 다음에 분수 이런 것들은 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 비율 관계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걸. 자, 원래는 사실 28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실제로 28번에서 거의 대부분이 막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할만했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하고 그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x-a. 그래서 이제 기출의 중요성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x-a-2의 전체 제곱에 익스포넨셜의 x제곱 이렇게 되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2a제곱에 얘는 1차 함수네. x-a 그 다음에 더하기 4배의 익스포넨셜의 a제곱 얘는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실수 t에 대해서 자 우리 f x equal t 오케이, 이놈의 얘를 만족시키는 이놈의 얘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솟값을 gt다 이렇게 표현하자. 아, 만나는 점에서 제일 작은 점 찾으면 되겠네. 자, 그때 y는 gt가 t는 12에서 만 불연속이래. 아, 그러니까 결국 12에서 갑자기 뻥튀기가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y는 t의 최소값에 y는 t의 최소값에 y는 t의 최소값에니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나도 최소값에 최소값에니까 계속 가고 있어. 그렇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가도 최소값에 이렇게 가고 있어. 그냥 넘어가서도 여기 접해도 최소값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최소값이 얘로 빵 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3이었다가 갑자기 11 이렇게 빵 뛴단 말이야. 그게 바로 누구다? 12라는 놈이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려웠다면 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미적분 개념만 공부하고 아직 기출 정리가 안 되신 거야. 근데 괜찮아. 아직 6월이니까 괜찮으니까 9월까지 조금 시간 텀을 두고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기출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또 읽으면서 가봅시다. 그럴 때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네. 자 얘도 비율을 구하는 거네. G'에 F에 A 더하기 6이라는 놈 분해. G'에 F에 A 더하기 2라는 놈. 요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fx의 개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는 이건 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a 플러스 2에서 무조건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a를 집어넣었을 때 x 대신 a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냐면 a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4 익스포넨셜의 a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도 a 집어넣으면 4 익스포넨셜의 a 제곱입니다. 어쨌든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개형이 그려지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가 a가 되실 테고 당연히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실 겁니다. 그죠? 물론 미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긴 해야 돼. 물론 당연히 그리셔야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잘 봐. 얘가 어쨌든 간에 여기선 접해서 이참수 모양이고 오른쪽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분을 해서 대략적인 걸 찾아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높이가 4 익스포넨셜의 a제곱이라는 건 확실해.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려지시고, 그지? 자, 두 번째, 왼쪽에는, 자, 얘가 기울기가 양수고, 얘가 a, 4 익스포넨셜의 a제곱을 지나니까 기울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략적으로 만약에 내가 맞다면 이 그래프가 fx가 될 거야. 맞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12가 되는 놈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말고 그냥 원래는 미분을 해가지고 니네가 찾아야 돼. 어차피 미분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게 일단은 안 보이는데. 근데 한번 해봐. 뭐 필요는 없지만 자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두 배의 x-a-2의 익스포넨셜의 x제곱 더하기 그 다음 x-a-2의 제곱의 익스포넨셜의 x제곱. 자 그래서 우리 x-a-2의 익스포넨셜의 x제곱의 2 더하기에 x-a-2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이렇게 약분하니까 아 a에서 이렇게 극값을 갖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a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뭐 요거를 예쁘게 뭐 만든다면 뭐 굳이 만든다면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겠네. 그치? 굳이 만든다면 그래.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의미는 없었어. 결국 자 봐봐. 요렇게 됐을 때 최소값이에. 요렇게 최소값이에. 여기다 만나도 최소값이에. 만나면 최소값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얘보다 딱 수능 순간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 최소값이 되니까 뻥튀기가 빵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익스포넨셜의 a의 제곱의 값이 3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a의 값을 찾는데 지금 일단 f의 a 플러스 2의 값과 f의 a 플러스 6은 전부 다 저 오른쪽에다 갖다 딱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가자. 일단 두 번째로 가셔야 될 건 자, 우리 f의 a 플러스 2의 값을 구하신다면 0이 되실 테고, 그죠? 자, 그 다음에 f의 a 플러스 6의 값을 집어넣으신다면 a 플러스 6은 저 위에다가 집어넣으시니까 얼마냐면 16의 익스포넨셜의 a 플러스 6제곱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우리 이거 이렇게 갈 수 있어. 익스포넨셜 a제곱이 3이었으니까 얘는 48의 익스포넨셜의 6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바꾸실 수가 있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g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치? 자, 근데 g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 g라는 함수는 쭉쭉쭉쭉쭉쭉 계속 가다가 지금 최소값이 지금 우리가 찾는 gt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일단 g0의 값은 얼마가 되냐? 일단 g0는 여기가 될 거야. 여기.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요거 기울기 나왔습니다. 누구야? 익스포넨셜의 2a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가봅시다. 여기가 이제 x좌표니까 요 점에서 지금 요 점이 g0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요 점에서 요 g'이니까 우리는 이제 역함수의 미분으로 가셔야 되는 거다. 그치? 내가 얘를 알파라고 내가 지금부터 놓을게. 자, 그러면 얘 g'을 미분하려면 요 점을 미분하려면 우리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갑시다. g'의 제로의 값은 누가 되냐면 f'의 알파분의 1 요렇게 가시면 돼. 그지? 자, 그럼 이 g'의 제로인데 이 g0의 값이 알파가 되는 거지. 우린 지금 누굴 찾아야 돼, 지금? 알파 값을 찾아야 되겠네. 근데 이미 우리는 요거 f'의 알파 뭘 집어넣든가 얘는 기울기가 누구야? 익스포넨셜의 a제곱이네. 아, 2a제곱. 익스포넨셜의 2a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익스포넨셜의 a제곱이 아까 3이었으니까 좋아. 얘는 9분의 1이었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x좌표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도 이거였었어. 이렇게 됐을 때 y는 t하고 2017학년도인가 그랬었죠? 수능이었었죠? 제일 작은 점의 x좌표를 ft라고 했고 제일 큰 점의 y좌표를 gt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 g0의 값은 누구냐면 f의 역함수의 제로와 원래는 똑같은 내용이야. 그지? 왜냐면 우리가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얘 y좌표가 주어질 때 f가 아니라 h라고 한다면 얘는 h의 역함수의 t가 되는 게 맞아. 근데 h 역함수가 두 개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함수, y좌표가 주어질 때는 x좌표는 역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됐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야. 자, 세 번째. 자, g'의 f의 a 플러스 6의 값을 구하는 건데 걔는 g'의 얼마냐면 48 익스포넨셜의 6제곱이 됩니다. 걔는 누가 되냐면 결국에는 f'의 얼마 되냐면 a 플러스 6분의 1과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f'의 a 플러스 6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a 플러스 6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여기 우리 함수 f'의 a 플러스 6을 집어넣으시면 자, 여기다 a 플러스 6을 집어넣으면 얘는 6이고 6 곱하기 얘는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a 플러스 6제곱이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익스포넨셜의 a제곱이 3이니까 72의 익스포넨셜의 6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72의 익스포넨셜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정답은 결국 예분의 9분의 1이야. 그치? 그럼 결국 9분의 7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6제곱이라서 8 익스포넨셜의 6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보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그치?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에 겁먹고 문제를 못 풀었던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됐었던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주관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의외로 28, 29, 30이 그래도 기출문제스럽게 출제가 됐었고 기출을 조금 정리를 잘 하셨던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 교재를 구성을 할 때 기출문제를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유제도 다 옛날에 했었던 기출문제들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장이나 마플 시너지나 아니면 너기출 이런 것들 사서 풀긴 하시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그걸 다 좀 다 배치를 해놨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기출만 좀 잘 봤으면 우리 기출문제 선생님 개념 교재도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죠. 다 기출에서 나왔던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더 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하지만 실전 모의고사만 막 벅벅벅 풀지 마시고 기본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알겠죠? 자, 29번 갑니다. fx라는 함수가 얼마냐면 3분의 1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ln의 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상수라고 되어 있고 양수 bc에 대하여 지금 현재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하나는 fx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f의 x-cl을 x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 시켰네. 오른쪽으로 b가 c가 양수니까 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때 얘가 실수 저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분이 가능하니까 bb 집어넣으시면 되지. 자 그래서 f의 b의 값이 마이너스 f의 b-c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프라임의 b의 값이 자 얘는 미분 때리면 f 마이너스 f 프라임의 b-c 미분이 가능하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어쨌든 간에 f 프라임의 얘는 부호가 b에서는 어쨌든 간에 둘 다 양수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게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0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보시는 거야. 자, f'x 한번 봅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자, 얘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2x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죠? 이제 이게 0 되는 걸 찾으면 돼. 그럼 이건 통분을 하셔야 돼. 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얘만 곱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x의 4제곱 그러니까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x의 3제곱 그 다음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없애자. 끝. 아 그러니까 얘는 x제곱에 x-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아 근데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을 집어넣어도 양수가 0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1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0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도 역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보호를 가져. 그렇지? 그치? 얘는 극값을 갖지 않아. 그치? 극값을 갖지 않고 지금 계속 함수가 증가하고 있거든?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항상. 그죠? 그럼 그래프가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은 반드시 두 개가 있어. 0하고 1. 근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테고 여기가 1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자 F'의 B하고 마이너스 F'의 B 야,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서로 같아질 수 있는 데는 딱 어디밖에 없어. 그러니까 0하고 1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가 1이며 하나는 0이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밖에 없어. 알겠죠? 근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B의 값이 1이고 C의 값도 1이다. 자, 요렇게 딱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자. 자, F1의 값이 마이너스 F0의 값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F1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값이 마이너스 예 빵빵빵 어이구 1 집어넣으면 LN인데 1 집어넣으면 더하기 LN 2 더하기 A 그 값이 마이너스 빵빵빵 집어넣으면 그냥 A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얘 넘어오니까 2A의 값이 3분의 2 마이너스 LN 2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2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럼 다 됐네?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자, 네 번째 갑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 그럼 A하고 B하고 더하면 2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3분의 2니까 6, 7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2가 된대. 근데 P 더하기 Q LN 2였는데 우리는 30 곱하기 P 더하기 Q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10이니까 70 마이너스 얘는 15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29번도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정리했다면 여러분들 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기출을 강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평가원이 그래도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했던 연도에 그런 기출문제를 보시면 거기서 소스를 좀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고 대신 기출문제만 막 벅벅벅벅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죠.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딱 숙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외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또 몰랐네. 자, 봅시다. Y는 10분의 루트 X라는 어떠한 무리함수가 있대. 얘하고 Y는 탄젠트 X라는 함수가 지금 만나는데 그 만나는 모든 교점의 좌표를 작은 순서로 A, 1, 2, 3, 4, 점점점 AN이라고 했대. 그때 파이 제곱분의 1에 곱하기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의 n의 3제곱 곱하기 탄젠트 제곱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딱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우리는 계략적으로 한번 개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형은 뭐 어렵지 않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냐면 범위는 안 나와 있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X축, Y축이 있을 때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5파이고 여기가 3파이입니다. 자, 그럼 탄젠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10분의 루트 x는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일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a1이 될 테고 이 점의 좌표는 a2인데 스톱. 자, 얘는 이렇게 가셔야지. 그지?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그지? 이거 기출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평가원이 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가 A3인데 얘는 A2죠? 이거를 이렇게 오셔야지. 그래서 어떻게 간다? 아, A1을 내가 알파1이라고 놓고 그럼 A2는 자, 여기가 알파2니까 파이에다가 알파2 더한 거랑 똑같지, 그지? 그래, 파이 더하기 알파2고 A3는 2파이 더하기 알파3가 됩니다. 됐니?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A의 N의 값은 이거 우리 그때도 했었고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건 수원 강의에서 했었던 것 같아. 자, 알파 N 이렇게 딱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AN의 세제곱을 하라 그랬던 게 바로 요런 뜻이었던 것 같아. 그치? 다 의미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야, 이게 탄젠트의 제곱이니까 나는 이걸 봤었어야 돼.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걸 봤었어야 돼. 그러니까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보셨어야 되지, 이거를.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젠트의 a의 n 플러스 1 탄젠트의 a의 n 이것분의 탄젠트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의 a의 n이야. 근데 탄젠트의 a의 n 플러스 1은 누구야? 함수값이잖아. 걔는 그냥? 그렇지. 여기다가 넣는 값이랑 똑같은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여기서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셔야 돼. 자, 어떻게? 1 플러스 10분의 루트 a의 n 플러스 1 곱하기 10분의 루트 a의 n 이것분의 10분의 루트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a의 n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하셨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양변에 100을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양변에 10 곱하기에 자 이게 100을 곱하니까 100 더하기 루트 a의 n 플러스 1 곱하기 a의 n 이것분에 자 여기는 분자는 루트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의 n 요렇게 일단 정리가 탁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였어. 자 이제 봤더니 식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조금 정리하는 거는 복잡하긴 하지만 식을 좀 정리하려면 요거부터 일단 먼저 정리를 하자. 자 얘는 일단 유리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치? 유리화를 하면 10 곱하기에 자 여기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0 더하기 루트의 a의 n 플러스 1 곱하기 a의 n 이거에 루트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의 n 이렇게 일단 딱 정리가 됐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누구를 구하는 거냐? 우리 파이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를 이렇게 바꿉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자, 우리가 an의 지금 문제에서 an의 세제곱
an의 세제곱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이 값을 지금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갑시다. n분의 a의 n의 지금 세제곱 요렇게 정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세제곱 이렇게 가시고,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요거를 제곱해야 돼. 그치? 자, 그럼 요거를 제곱하도록 합시다. 자, 요거 정리를 가시면 얼마냐면, 자, 여기에 100 더하기 루트 a의 n 플러스 1 a의 n 요것, 그 다음에 10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루트에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a의 n 이렇게 가셔서 제곱 때리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를 n을 나눌 거야, 전부 다. 그럼 여기는 n제곱이 들어갈 테고 여기 n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n을 곱해야지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n을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도 n을 집어넣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좀 알아야 돼. 얘는 제곱이 들어가서 하나씩 얘는 하나씩 이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루트 n이 하나가 나오겠지. 그치? 루트 n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얘네들이 계산을 했을 때 제곱을 때리니까 n세제곱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 파이로. 자, 보세요. 자, 여기에 a의 n 얘가 요 놈이었잖아.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을 빼. 그러면 n 파이에서 n 마이너스 1 파이를 빼니까 파이 더하기 얘는 알파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n인데 어차피 얘네들은 다 어디로 수렴해? 어차피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이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파이로 수렴할 거야. 됐죠?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 거의 다 됐어. 자,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얘는 파이 세제곱이 될 테고 곱하기, 자, 얘는 파이 파이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파이 제곱이니까 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파이 파이 얘네가 약분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는 10 곱하기, 자, 얘는 누가 되는 거야? 루트 파이 루트 파이니까 2루트 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루트 파이 이거 분의 1 요놈의 제곱 요렇게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제곱 얘랑 다 없어지고 얘는 2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됐지? 그래서 답은 25였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기출에 의해서 되게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미적분이 마지막 문제라서 역시 당연히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고 당연히 그런 건 있었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갖다 적용을 시키고 식을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삼두근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기본 개념을 잘 충실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6월 평가원 해설 강의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쭉 풀었는데 그렇게 막 고난도스럽은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7월과 9월과 10월 수능까지 대비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작년 수능 미적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난도인 문제를 보시고 그 고난도의 문제를 기출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셨구나. 그럼 이런 문제 출제할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좀 한번 복기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선생님은 일단 7월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